네, 2022년 11월 4일 이정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떠올라서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처리가 보고 문제로 또 흘러갑니다. 천안함 사건 때도 보고 문제로 흘러가서 뭐 보고를 언제 했니 갖고 들이따 싸우기 시작하는데, 왜 보고가 자꾸 싸움이 되는가 하면은 이 보고한 거는 통신으로 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몇십 몇 분에 했다라는 게 딱딱 나오니까 왜 보고가 늦었냐 시비 걸기를 딱 좋죠. 근데 보고가 언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보고가 이루어진 때는 이미 사건은 터져서 많은 사람이 희생된 다음입니다. 희생된 다음에 보고를 빨리 했니 늦게 했니 너는 왜 받았니 안 받았니 다퉈봐야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천안함 사건 때도 그렇게 보고 가지고 싸우고, 하 참. 그래요. 보고가 필요 없었던 거는 연평도 포격전이죠. 백주 대낮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향해서 방사포던 포를 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고 호국훈련 중이라서 합참의장 이하 전군 수뇌부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할 것도 없죠. 근데 그때는 보고가 정확하게 결국은 동시에 다 아는 거니까 화상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연평 부대장이 대령이 이북으로 쏴! 라고 해서 연대장의 직권으로 이북으로 K9 발사한 거 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합참의장이 뭐 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뭐 했습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뭐 했습니까? 해군 이함대 사령관이 뭘 했습니까? 자꾸 보고를 갖고 싸우는데, 뭐 보고를 보게 되면 한심한 게 많죠.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5분 만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50분 후에 왔다. 이거 뭐 했어?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서울경찰청장은 사고가 나고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보고를 받았다 그러고, 경찰청장은 잠들었다가 받았다 그러고, 제천인가 어디가 있었고, 대통령보다 늦게 받았다 그러고. 보고 받았으면은 이미 사건 벌어지고 1시간, 뭐 5분이 지나도 사람들은 이미 다 희생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보고 가지고 숱하게 다투고 또 이거 갖고 책임지면요, 시간이 딱딱 있으니까 증거주의에 따라서 처벌하긴 좋겠죠. 그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은 11시 1분에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다 벌어졌는데. 범인이 명백한 연평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 범인은 이북에 대해서 갈겨라, 때려라라는 명령을 못 내렸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연평 부대장만이 이북으로 포를 쏴라. 아무도 지원사회가 안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보게 되면 이태원 파출소에서 사건이 나기 전에 한 5분 전쯤에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고가 나기 4시간 전부터 여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112 신고가 들어갔고, 그 신고를 받은 쪽에서는 전부 다 이태원 파출소로 내려보내니까 이태원 파출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총 출동해서 하고 있는데, 뭐 112 신고가 왔다고 더 알아보라고 지시가 와도 뭐 움직일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은 사무실 지켜야 되니까. 그 도저히 안 되니까 좀 지원해달라 그랬는데, 뭐 그건 지원 온 바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사고가 났으니 상황 끝이죠. 저는 이렇게 보고 문제 갖고 다투는 걸 보면서, 이거 과거 이제 세월호 때도 보고를 했니 안 했니, 뭐 대통령이 언제 알았니, 왜 즉각 안 했니,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게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건지, 난 이걸 보면 참 답답해요. 저는요, 세월호 사건 때 제가 주장했던 게 온씬 커맨더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어느 나라 모든 부대가 부닥칩니다. 사건이 났어요. 사건이 나기 전에는 뭐 흔히 말해서 하인리히 법칙이라 그래서 이 조짐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10만이 모였어. 해밀턴 호텔에 사람이 꽉 껴서 골목길이 터져나가. 그 신고가 들어와. 그럼 감이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을 잘 아는 거는
이태원파출소 소장일 수 있겠죠. 아니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일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의 얘기를 그 백업을 해주는 용산경찰서나 서울청 또는 본청에서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는 문제. 이걸 고민해야죠. 현장 주의관이 현장을 제일 잘하니까 그 사람이 뭔가 했을 때 따라줘야 되는데 따라주는 시스템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북에서 한 이북군이 한 것 중에 참 잘하는 게 전군의 관부하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파출소장이라서 경찰서장이라서 서울청장이라서 본청장이라서 지휘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도 내가 현장에 있으면은 전체를 지휘하는 겁니다. 내가 소방관인데 사람이 희생되는 걸 봤으면은 경찰까지도 본대가 올 때까지는 자기가 지휘하고 해야죠. 내가 쫄병이라도 상관들 보고 오라고 지휘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현장 지휘 개념, 현장에서 이렇게 10만이 모인 거라는 예측은 이미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좌파 우파가 시위는 하고 또 그 시위대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로 온다고 하니 정신은 글로 가 있는데 여기 10만이 온다. 그럼 여기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쪽으로 고민해야죠. 보고했니 안 했니? 왜 늦었니? 넌 술 먹고 잤니? 뭐 했니? 밥 먹고 어디로 갔니? 그건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그게 핵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보는 거는요.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습니다. 9.11 테러를 막을 책임은 FBI 등 국내 정보기관이 있었겠죠. 근데 미국 바깥에 정보를 나누는 CIA라든지 미국 국무부의 정보기관이라든지 국무부의 정보기관 이런 데서는 테러리스트가 들어왔다. 걔네들이 뭐 하려고 한다. 정보가 있어도 자기네가 담당해야 하는 구역이 아니니까 그 정보를 필요한 부서에 주지 않았던 거죠. 그 정보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공유가 안 돼서 대처를 못했다. 그래서 9.11 당하고 난 다음에 DNI, 모든 정보기관의 정보를 다 통합해서 나눠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보게 되면, 현재 나온 걸 보게 되면 이태원 파출소는 아예 현장에 나가 있었으니까 그랬고 현장에 출동한 거는 용산 소방서가 훨씬 빨랐어요. 사람이 희생됐다라고 하니까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용산 경찰서 지휘부는 늦었죠. 그러면은 이태원 파출소로부터 정보는 용산서는 받을 수 있었고 서울청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받은 사람들이 상황실에서 서장이나 서울청장이나 본청장한테 보고하는 건 자기네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용산 소방서가 들어가서 야 이렇구나 하고 전파를 하게 되면 쫙 경찰에 바로 알려졌으면 용산 경찰서장이나 서울 본청장이나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 이거 행정안전부가 행정안전부죠.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안전행정부라고 만들었어요.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정리를 할게요. 우리나라에 뭐 외교부 촥 있는데 이 안보와 관련된 분야를 빼고 나면은 사실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또는 안전행정부예요. 행정부 자체가 이겁니다. 옛날에 내무부라 그랬지. 이게 모든 정부의 딱 핵심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국방부가 있고 외교를 하는 외교부. 요것만 있으면 간단한 거예요. 행정부 안에 보건국이 있으면 되고 뭐 교육 문제 하는 데가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 하나씩 교육 문제는 교육부, 보건 문제는 보건부, 환경 문제는 환경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전문성이 있는 거는. 근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남는가 하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그건 하나로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 안전을 국내에서 다루는 곳이 어디입니까? 군을 빼고 나면은 경찰하고 소방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해경을 봅니다. 우리 영해 문제도 있고 또 이지트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는 침략도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기관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요. 미국은 9.11 테러를 당한 다음에 모든 정보 관련 수사기관들을 국토안보부로 다 모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찰청하고 소방청만 모았고 해경청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해양수산부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경제부처입니다. 근데 안전 문제를 다루는 이쪽은 찬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풍수해를 당하게 되는데 풍수해를 예방하려면 뭐가 중요한 거면 기상청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기상청은
기상청이 뭐 일기예보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 이러이러한 큰 비가 온다라고 해서 재난을 대비하려고 하려면은 재난을 다루는 부서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기상청은 환경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림축산부가 있는데 농림축산부 밑에 산림청이 있습니다. 이 농림축산부를 가만히 보면은 또 수산청은 또 근데 또 해양부에 가 있어. 저는 농림축산부를 가면 보면 사실상 식량부 같아요. 식량부. 식량 문제. 식량을 다루는 부처인데 지금 우리가 산림에서 식량을 얻거나 산림에서 어떤 농업적 자원을 얻는 건 거의 없습니다. 관광 자원이고. 그리고 이제 산림이 지금 우리가 워낙 울창해서 그걸 지켜야죠. 그거 산불 나면 돈이 얼마가 날아갑니까? 불 끄느라고 애먹고. 산림청의 주 임무가 우리의 국가 재산인 산림 관리인데 이걸 식량을 담당하는 농림부 쪽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자연 1차 산업이라서 그걸 갖다 놨는데 저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목숨을 지키는 게 안전이라고 본다면 산림청, 해경청, 그리고 기상청은 다 묶어서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묶어서 한 장관 밑에 들어와. 미국도 국토안보부도 CIA라든지 몇 개를 빼고는 다 합쳤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이게 과거의 정부는 뭐 다 했지만은 이제 국민의 안전 책임진 거는 여기서 해야 되죠. 근데 우리 행정안전부 조직을 보게 되면 외청으로 경찰청이 있고 소방청이 있고 내부 기관으로 차관급 부서로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재난을 협력하나? 비상대비정책국 이렇게 있는데 이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실제로 뭔 일을 하지? 이거랑 경찰이랑 뭐가 다르지? 한번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자, 어디에 홍수가 났다. 가뭄이야 뭐 갑작스럽게 오는 피해가 아니고 홍수가 갑자기 오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어떤 뭐 도움을 주던가요? 급작스럽게 할 때? 결국은 경찰이 들어가고 소방이 들어갑니다. 저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왜 이렇게 크게 돕고 여기에 무슨 뭐 재난협력정책, 재난안전정권 무슨 과들이 쭉 있는데 지진 뭐 이런 게 있는데 지진이 나도 결국은 현장에서 뛰는 건 경찰입니다. 그 다음에 군이고.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 민방위 본부예요. 북한이 갑자기 공습했을 때 마스크 쓰고 뭐 지하 들어가라고 한 게 점점 커져갖고 자꾸 안전사고 나니까 이게 커졌는데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되려면 사실은 재난이 나기 전에 이 막는 역할을 해야지 터진 다음에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는 그건 그 다음 문제잖아요. 자, 이태원 축제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다. 코로나 이후 최초다. 마스크 벗고 최초다. 그러면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서 어느 부처를 움직이게 했나요? 경찰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경찰은 대통령 경비 문제하고 시위 문제 때문에 신경을 썼다 그러면 재난안전본부는 이쪽으로 신경을 써서 경찰하고 뭐가 협조가 돼서 이쪽으로 더 가시오 했어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이런 행정상의 허점을 메우는 쪽으로 가줘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이 났는데 산림청 위에 있는 농림축산부가 산림청을 어떻게 후원합니까? 결국은 경찰이 가서 도와주고 소방, 민간, 소방청이 가서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군이 가게 되고. 해경이 무슨 바다의 사건 겪으면 해양수산부가 뭘 해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안전 문제를 또 이런 부서들끼리는 통합 방위작전도 같이 해야 되니까 소방청, 경찰청만 안전, 행정안전부에 두지 말고 기상청도 가져오고 해경청도 가져오고 산림청도 갖고 와서 전부 다 안전을 책임진 부서를 한 장관이 딱 책임을 지고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이게 참 이 재난이 이거 방제한다. 재난을 막는다라는 역할도 그것도 결국 소방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방청이 소방 건물 허가 내주고 뭐 하면서 하니까 난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이게 민방위 본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 이 다섯 개 청을 묶는 이걸 장관이 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뭐 아니 장관이 이것만 하거나 그냥 안전부 장관 해가지고 국민안전부 장관, 국가안전부 장관 이렇게 해서 바꾸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부에서 보게 되면은 뭐
기획기조실은 그렇다 치고, 정부혁신조직실,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디지털정부국. 또, 희한한 게 경찰국은 여기 와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이거는 약간의 떨어져 있는 별도 기구라고 한다면, 행정안전부 본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분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조직을 할게 있나요? 저는, 지금은 많은 게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중앙정부가 할게 별로 없습니다. 지원에는. 그리고 지방행정기관들이 와갖고 예산 달라고 하는 데가 기조실 쪽으로 가지. 그래서 저는 이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능, 옛날에 총무부 기능도 아니, 내무부 기능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이걸 좀 줄여라. 그리고 안전 위주로 가라. 그리고 밖에 있는 기상청, 산림청, 해경청을 갖고 와서 묶었고,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냥 국가안전부, 뭐 국민안전부, 뭐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이 NS 멤버에 들어가서 국내 안전은 이 장관이 책임지고, 국방은 국방부가 책임지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 이렇게 해서 NSC를 구성해야 되죠. 저는 이런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이 정부 들어와서 경찰국을 만들었는데, 경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재난 안전관리본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고. 뭐가 좀 정리가 안돼 있어요. 이 내무부 조직을 이어받은 행정안전부가 덩치만 크고 공룡 아주 하마같이 느리기만 합니다. 이게 주조조정하자 이거예요. 딱 국민안전만 책임지고. 그 다음에 소방청은 119 신고받나? 경찰은 112. 뭐, 받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정보가 왔을 때 이걸 서로 딱 통할 수 있도록 미국의 DNA 같은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정보 공유를 하고, 그래서 경찰이 모르는데 소방이 안다. 경찰은 알았는데 해경은 모른다. 바다 사건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게. 기상청이 위급하다고 벨을 누르면 소방청이 움직이고 경찰이 움직이게 하고. 산불이 났으면 경찰, 소방 다 동원돼서 작전하고. 또 산림에서 뭔가 사건이 생기면 경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장 지휘관이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부서들이 의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이 가져야죠. 이번에 보니까 이태원 파출소에 한 경찰이 현장에서 막 울면서 막 마이크는 안 갖고 왔고 막 참 애달기는 하던데, 그때 그 젊은 경찰관이 막 무선으로 했으면 용산서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지.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몇 분에 알았니? 누구는 뭐술 먹고 잤니? 뭐니? 누구를 파면해라. 국정조사한다. 국정조사는 뭐하러 해? 이거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아주 술수인 거죠. 이제 위기관리 안전 문제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조직이 자꾸 비대화돼 갖고 행정안전부가 지금 뭐 공룡이 공룡. 난 이렇게 뭐 정부 혁신 조직실이 있지만 정부 혁신 되는 것도 없고, 디지털 정보국은 뭐 지가 다 알아서 디지털 하는데 뭘 이걸 해? 응? 지방재정 경제실, 지방자치분권실 잘하고 있는데 뭘 어쩌란 말이야? 국민 안전만 이제 행정부는 책임지면 돼요. 온스윙 커맨더 하고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부서를 묶는 쪽으로 개혁을 해달라. 그리고 대통령이 알면 뭐 합니까? 현장 지휘관이 딱 지휘하고. 그 다음에 그 지휘권을 용산서장이 이어받든지, 아니면 서울청장이라든지, 그렇게 탁탁탁 되도록 해야 되죠. 지금 터지고 나니까 뭐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나와서 뭐 중앙방재대책본인가 중대본인가 뭐 하고 하는데, 이게 되게 느린 조직. 이미 터지고 난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때도 그 바다는 목포해양경찰서 관할 바다입니다. 그 넓은 바다를 해경정 한 척씩을 보내서, 요 섹터는 1, 2, 3정, 요 섹터는 1, 2, 4정이 파출소장 역할을 하게 하는데, 1, 2, 3정 관할 바다에서 배가 사고가 났죠. 그럼 1, 2, 3정에 있는 정장, 경위가 전체를 주의하면 되는데, 사고가 났다니까 본청하고 서해 해경청에서 헬기가 날라옵니다. 이거는 저쪽 지시를 받고, 이건 이걸 지시받고. 근데 이 정장은, 경위는 그, 승선한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때 어선도 많았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파도도 없었어요. 다 건지면 되는데
지시를 안 했잖아요. 결국 배랑 함께 가라앉아서 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왜 현장 지휘관을 역할을 못했을까? 하늘에 있는 헬기랑도 왜 충분히 그 통제를 못했을까? 계속 그때도 온스윙 커맨드의 역할이 없었다고 제가 느꼈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는 쪽으로 좀 일어나고 보고 어쨌니? 보고하면 뭐래? 연평도 때도 합참의장, 수도군단장, 해병대 사령관 아무도 지원사유가 안 해줬는데 결국 연평부대장만 했는데 똑같이 그때 연평부대장이 공군 작사 보고 들어와 주시오 그래서 형편대로 들어가서 이북을 때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위기에 딱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고 D&I를 만들어라. 저는 그게 필요하지. 보고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경찰은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체기관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건 물을 수는 없다 뿐이지 경찰이 기본적으로 질서는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용산구청장도 자기 책임져야 돼요. 이번에 쭉 보도를 보면서 가슴을 툭 치는 게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의 가족입니다 하고 올린 분이 글인데 왜 자꾸 책임을 하급한테 넘긴다. 근데 우리 가족은 너무 바빴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용산구청하고 용산경찰서 이태원 파출소에서 한 사람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안 나오느냐. 물론 그 경찰관들이 가장이고 그분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 가족이 고통받는 건 압니다. 근데 공직자로서, 공직자란 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나와야죠. 수습을 하고 책임을 지든 뭐하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뭐 하급자에 넘기지 말라. 이것도 하급자들이 상급자에 떠넘긴 거고 상급자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하급자들도 책임을 져야죠. 이런 정신이 자꾸 사라져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보고했니 안 했니 명확하게 기록이 남는 것만 갖고 지저분한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온스윙 커맨더 문제하고 이 국가 국민안전부 만드는 문제하고 그다음 D&I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이 공무원들이 딱딱 자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회피만 하는 이걸 좀 바꾸는 걸 좀 주력했으면 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